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거의 1년여 만에 다시 유튜브로. 저는 원래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원래 계획이 있었었어요. 근데 작년 한 이맘때쯤에 이제 고민 끝에 유학 생활을 결정하게 되어서 이제 학교 준비와 함께 나름대로 막 바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2016년도 1월 5일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왔고요. 그래서 한 3월 정도부터 워킹홀리데이 채널하고, 그리고 블로그는 원래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블로깅도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2016년 6월 정도쯤에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유학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공부를 좀 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대학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한, 당연히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뭔가 알 수 의무 같은 기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공부에 대한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를 중단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고 또 학교 준비를 하면서 약 한 반년 정도,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학교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유튜브로 1년여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떠나온 지는 한 1년 하고 8개월 정도 됐고요. 그간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한국이 그리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두 번째 학기를 끝내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기를 끝내고 지금 9월 시메스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주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학교에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 동안 파트타임도 하고 있고 또 인턴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동안 못했던 그런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촬영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카메라에다가 대고 말하는 건 정말 혼자 주저리 떠드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색한 게 이 카메라와의 아이 컨택이, 이걸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편집을 배우려고, 되게 편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편집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영상의 편집적인 부분이 되게 미미했었는데 최근에는 편집을 좀 배우려고
프리미어를 막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독학으로. 유튜브에 되게 재밌고 되게 쉽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독학을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 맥북도 영상 편집을 위해 프리미어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맥북을 또 구매를 했어요. 내 돈이 날아갔죠. 저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요즘에 이제 콘텐츠를 좀 찾느냐고 유튜브에 그 유학생 유튜버들의 채널을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되게 재밌는 뭐 그런 영상도 되게 많고 최근에 유학생 유튜버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영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원하시는 거나 궁금한 그런 영상 궁금한 것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셨으면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꼭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